자,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새및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합니다. 낮부터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서 해넘이를 감상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마지막 날까지 춥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꺼운 패딩 속에 옷을 세 겹이나 껴입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면서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도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영하 4도, 대전은 0도, 대구는 2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호남 서부엔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까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덕분에 올해 마지막 해넘이도 무난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쯤, 신안 가거도는 오후 5시 40분에 마지막 해가 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한파가 계속되겠고요. 낮부터는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일요일엔 중부와 호남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영남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해돋이도 맑은 날씨 속에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들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그래도 지자체별로 유튜브 생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집에서 안전하게 랜선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